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도이치니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그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뭐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. 지난 정부에서 이미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었다는 여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.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뭐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검찰 조직의 정점인 검찰총장이었습니다. 총장과 관련된 사안을 검찰이란 조직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겠냐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당시 수사 실무를 총괄했던 이성윤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역시 반박합니다. 이 당선자는 지난 1월 북토크 행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탈탈 털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라며 대통령이 문재인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이 당선자는 또 당시 제가 수사 지휘를 할 때 윤석열 총장이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며 검사들은 총장이 인사권도 있고 실질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서 총장 수사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. 김현정.